출애굽기 2장. 예. 우리가 23절부터 25절까지 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러 해 후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예.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야곱과 함께한 그 권속들이 애굽에 이르는 그 사건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그리고 2장에 오면은 요셉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그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겁나서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만 살리라는 그러한 법을 만들고 시행케 하죠. 예. 그때의 2절 1절 볼 것 같으면 그 레위 족속 모세 아론의 그 집안이죠. 그 족속 중에 한 여자가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아이가 그 이집트의 법대로 하면은 죽여야 되지만은 그러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그 박스를 만들고 물이 안 들어가게 하고 이래가지고 나일 강에 이렇게 놔뒀다가 마침 그때에 공주가 모욕하러 올 때에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궁중에서 키워지고 궁중에서 교육을 받고 예. 그리고 교육을 받는데 그 친모의 손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커지고 그러나 또한 신부는 왕족으로서 그 바로의 딸로서 이렇게 사는 아주 그러한 하나의 그 인격체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그가 아는 대로 이제 모세죠. 예. 모세는 애굽에서 교육을 받고 살았지만은 그 피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두말할 것 없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은 11절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좀 컸을 때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았다 그랬어요. 예. 그럴 때에 히브리인이 어뷰즈 당하는 것을 보고 예, 학대받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제 모래에 묻고 자기는 숨긴 줄 아는데 그 다음날 와서도 또 이제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거 보고 마음이 안 돼서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다툼이 나고 뭐 우리가 너를 뭐로 세웠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도망가게 됐죠. 예. 이제 그 사건까지 2장이 기록이 되고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결국 모세의 그 부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사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희가 23절부터 읽은 것은 이 성경은 한 인간에 대해서 한 인격에 대해서 태어남과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다고 했죠. 아브라함부터 나오죠. 출애굽기 1장은 야곱과 그 족속에 대해서 기록 나오는데 24절에는 그 전에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거슬러 가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기록이 됐죠. 예. 앞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내가 너를, 너희들을 나오게 할 거다. 그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이고 인생이 역사가 인생은 하나의 개인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역사는 집안의 역사도 있고 나라의 역사도 있고 이 전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컨트롤, 하나님의 운행하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죠. 인생이 있기 전에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섭리하시고 시간이 있기 전에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이 인간의 역사와 함께 흘러가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을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 간섭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되든 미국의 역사가 어떻게 되든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야 손 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그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promise, covenant,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역사 속에, 세계의 역사 속에, 미국의 역사 속에, 한국의 역사 속에, 각 나라의 역사 속에, 각 민족의 역사 속에, 우리 가정의 역사 속에, 나아가서는 나 개인의 역사 속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간섭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거지.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약속. 왜 우리가 아브라함이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은 뭐 단군도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단군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약속, 그 약속을 그 이루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찬양하고 놀라고 감탄하고 은혜 받고 까무라쳐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벌써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숨어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 깜짝이야. 예. 내가 말해놓고. 예. 아브라함. 미안해. 아담아. 아담을 찾아요. 네가 어디냐. Where are you? 예. 그래서 잎사귀를 가지고 몸을 가렸을 때 그때의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죠? 짐승의 가죽. 예. 그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때의
우리가 여기서 원시 복음이라죠. 하나님께서 그 피의 그 구속의 원리와 그 역사를 이미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화되고 역사 속에 민족 속에 또 개인 속에 이 찾아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인생의 역사의 핵심이라는 거죠. 인생의 역사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파워를 가진 사람이 지금은 뭐 트럼프 같고 북한에는 김정일 같고 예. 남한에는 문 대통령 대통령 같고 예. 이렇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behind scene 그 막 뒤에는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났는데 크리스마스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그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죠. 요셉과 함께.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골중에 작지 않도다. 네게서 다스린 자가 나온다. 이미 미가서나 다 이렇게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의 칙령을 사용하죠. 그래서 호적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은혜의 능력도 아니고 그거는 그 정치적인 힘이죠. 그거 안 하면 뭐 벌금 내든지 큰일 날 수가 있지 뭐. 그러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게 되잖아요.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경을 그대로 이루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파워풀한 사람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고 예. 그 당시에 본동망의 헤롯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 우리의 경우에 따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값싼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가. 내 기도 들어주면 하나님 연결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뭐 우리 집안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도 할 말 많은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예.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3절 이하에 출애굽의 역사가 모두 이렇게 계속되는 건데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가 뭐 히브리인이면서 이제 교육도 잘 받고 무술도 잘하고 그러니까 승승장구해가지고 쫙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 나타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제 뭐 애굽이 오면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 잘 훈련시켜가지고 병법을 다시가 다 죽이고 말이야 막 이럴 수가 있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 가지고 있는 학문과 모든 것이 소용없게 만드시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것도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세월 다 보내고 기진맥진 해가지고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했었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못하고 다른 사람 보내면 되잖아요. 그 모세를 사용하신 모세는 죽을 맛이었을지 몰라요. 죽을 맛도 여러 번 봤죠, 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끌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인간의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서 그 사람의 그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사용함을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그런 상태가 항상 부자고 크고 높고 힘있고 예, 잘나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모세의 어려움을 통해서, 모세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 세계 역사, 우리도 한 일원이 돼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하나님의 곧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영생이죠. 우리가 그날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의 사랑의 능력과 함께 사는 귀한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모든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외에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님께 다 세신 바 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